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트니스 말을 해야죠. 안녕하세요. 누구라고? 피팅스 토크입니다. 저희 친남동생입니다. 오늘도 저희 동생이랑 같이, 다미니가. 우리 다미니가 시작하자마자 별풍선 100개를. 고마워. 여러분, 나중에 다민이가 한번 나 조금 편해, 나 되게. 쟤 엄청 애기같이 보이죠? 고마워. 아니, 근육이 다 살았어. 여기서 운동 안 해. 자, 그리고 일단 먼저 이거는 제가 한 번씩 소개를 너무 도배하지 말아요. 여러분, 밥도둑 김치 삼겹살 볶음. 아, 이건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릴 수 없고, 이거는 맞더라. 엄청난 양이에요, 여러분. 그 손잡이 없지? 뜨거워. 됐어. 안 보여줘도 돼. 요거는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 그리고 왜 불편해서? 그리고 저희가 먹을 햇반입니다. 여기다가 넣고 나 얼굴 큰 얘기하면서 얼굴 큰가 봐. 식사를 할게요. 일단 먼저 이김 모락모락 나는 조금 위에 저것도 뭐라니까? 뭔지 상관없다며. 김치 찢어야 해야지. 계속해. 어떻게 김치 안 찢어졌어? 이런 거 김치 안 찢었대. 우리 동생 진짜 왜 이러죠? 아까 같이 햇반 사러 갔을 때 무슨 밥이든 상관없다 그래놓고 싫다고 그러죠. 또 이래가지고 또너안 먹는다 그러는 거 아니야? 누나 좀 약간 좀 진정 사가려고 그런다, 동생아. 먹어볼까? 남자답지 못하지. 맨날 말 바꿔요. 김너 보여. 저거. 내가 검은 옷 입었고 김 보여. 뭐야? 김.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거. 김 잘라내. 김치는 손으로 찢어 먹는 거야. 이따가 손으로 찢어 먹고요. 자, 내가 엄마가 해주는 음식 중에 좋아하는 거 베스트 3. 두부랑. 여러분들, 오, 야, 너가 소곤소곤 말하는 거다 들려. 알고 있어? 저희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엄마가 고기를 진짜 많이 넣었어. 이거 아마 고기 한 2근 정도? 잘 거야 두고. 집에 소개 드리바 김치 말. 야, 김치. 알았어. 이게 진짜. 나 나만 이거는 손으로 찢어 먹는 거야. 뜨거운 거인데? 아, 너무 뜨겁다 지금은. 좀 이렇게 빼놔가지고 식히자 김치를 꺼내놔가지고. 세근? 세근이라고? 아, 두근이 1.2kg밖에 안 되지. 세근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진짜 맛있어, 어떡해. 근데 오늘은 진짜 맛있지? 네가 밥을 좋아하니까. 진짜. 누구야? 내 친구. 아,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여기 친남동생. 보면 자막이 써져 있는데 왜 맨날 그렇게 물어보지? 친동생이야. 이게, 아, 진짜 이게. 아, 여러분, 자, 이거 한번 찢어서 먹어봐야겠다.
맞아 맞아. 그 러시아부 이렇게 집이신데 왜 햇반 드세요? 아 공기? 공기? 밥 공기를 여러 개 놔두기에 불편하니까 이게 편할 것 같아서요. 이게 아 이 안에가 이렇게 햇반이 되셨네요. 상큼하겠다. 진짜 이거는 팔아도 될 것 같아. 이거? 돼가지고. 팔면 안 남아. 아 맞아. 아니. 저희 엄마 만들었어요. 저희 엄마 만들었는데 고기는 남을 수도 있고 일단 밥은 다 먹을게요. 어? 대박. 야 동생아. 야. 고기랑 같이 대박. 숟가락이 너무 작다가? 오코 오빠 귀여워요 이러는데? 40대 쌀집 아저씨. 엄마 국자 갖다 주긴 했는데. 있어 국자. 제가 먹을 때 채팅창 잘 못 보는 거 이해 좀 해줘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남동생을 위해서 저희 엄마가 해주신 밥 먹는 거예요. 선사님이 30개를 고마워요. 우와 오늘은 저희 남동생의 속도가 괜찮은데? 항상 제가 두 배 빨랐는데. 아니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지. 돼지찌개? 돼지찌개? 그럴 수도 있고 고기가 너무 집이 우리 집이 다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아. 엄마 김치 다 직접 담그죠. 아, 이게 비계랑 섞여 있어 맛있는데 거기다. 그렇지. 좌우 반전.
오른손잡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이게 저 반점. 오른손잡입니다. 이건 하나는 쌀밥 햇, 아 쌀밥 햇반이고 나머지는 현미예요. 그래서 우리 좀 좋은 거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남동생 맨날 성방해요. 어 별소다님 하이. 왜 아는 사람 챙겼어 벌써? 응? 아니 자주 보니까 저기서 햄이 맛있는데? 먹을만한데 햄이? 용팔이 하이. 용팔이 안녕. 아 타투 하려다가 망설였으면 하지 마요. 망설였으면 안 해야 되는 거야. 나 응? 갑자기 자기 거 앞에서 쌓아놓자. 그래. 망설였으면 안 해야 돼. 어, 미치고 없어. 아, 이게 현미랑 쌀이랑 섞여 있는 거구나. 왜? 왜? 아, 엄마 이리해. 파테니스라고 지금 어떻게 나왔어? 응? 파테니스라고 지금 우리 어떻게 나왔어? 여러분 미안해요. 어디 방제 파테니스 요정을 했었어? 아 고쳐야 되는데 키보드 저기는 좀 이따 고칠까? 이거 봐 키보드. 아 파테니스 요정이라서 나왔어? 미안 미안해요 여러분. 아 현미밥 이게 햇반 현미밥이 나는 맛있는 게 뭐냐면 현미가 얼마 안 들어갔어. 그래 쌀밥에 현미밥 찍으면 웃기네. 내가 현미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맛있는 게 물량 진짜 많아. 현미가 얼마 안 들어갔어. 그래서 맛있어 지금 파토시. 김치는 손에 찍어 먹어야 맛있죠. 응. 위로 이게 앞다리살? 앞다리 목살 이거 다 섞였어 골고루. 아 근데 반반 현미 반 쌀밥 반. 아닌데? 현미 엄청 엄청 적은데? 그래? 오빠 친구가 이것들? 야 이따 김가루에다가 비벼먹자. 오신 분이 추천하고 주문차 부탁드려요. 15장이면 비싼 건 아닌데? 이 크기에, 이 크기에 15장. 비싼 건 아닌데? 비싼 건 아니에요. 지금이 먹었는데? 어서오세요. 버퍼 왜 자꾸 걸리지? 사람들? 아프리카가 지금 문제야. 방송이 이게 방해 문제가 아니고 아프리카가. 어? 김치가 너무 딱 반반의 비율이 진짜 맛있는 거.
김치찌개 너무 맛있어서. 고기랑 남동생이 저 밥 빨리 먹었는데? 진짜 지금 진짜 밥솥이에요 여러분. 끝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저희 동생이 자꾸 밥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밥으로 했어요. 여러분 저는 살이 안 쪄요. 이거는? 저는 살이 진짜 잘 안 쪄요. 진짜 잘 안 쪄요. 콩가루 막 콩가루 레시피 오늘 레시피 어떻게 해야지? 그냥 볶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해갖고? 아니야 식용유에다가 삼겹살이랑 김치랑 볶고 저희 엄마가 한 거라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응, 뭘? 응. 아, 그래요? 더워. 땀나. 김치찌개에다가 두부랑 김치랑 고기랑 김가루. 제가 남동생보다 좀 뭐 먹을 줄 알죠? 항상 보면. 역시 역시 미라소프 어서와요. 얘랑 제가 반숙 진짜 잘하잖아요 여러분. 아 맛있겠다. 일단 반숙 잡고 좀 이만 거절해야겠다고? 이거 안 들려? 제 얼굴이 크죠? 오! 왜? 가려졌어. 멀리다 두고 이렇게 하면 다 가려지지. 누가 안 가려져? 바로 아픈데? 바로 아픈데? 정말 안 가려지나? 원근 풀어. 선풍기 틀면 소리 많이 날라나? 틀어볼까? 아 이제 틀어보자. 너왜 맨날 가 말이 바뀌어? 누나가 아까 선풍기 틀어준다 하니까 아 필요 없어 추워 이래놓고. 아니 이거 먹을 땐 더우니까 소리 시끄럽나? 선풍기 소리 들려요 여러분? 바람 소리 혹시 들어가요? 그냥 끄고. 어 틀어놓으니까 진짜 시원하다. 잘 안 들림? 에어컨 틀어놔도 여기 앞에서는 덥거든요. 나 무섭다고? 잠깐 좀 줘. 안 무서운데. 힘이 얇구나.
맛있어, 어떡해요, 여러분. 예민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남동생 혼내는 거 좋아하길래 혼내는 거 혼내는 거지. 원래 그 뭐라지? 미국 사람들이 좀 그런 오해할 수 있어. 말투에서? 이렇게 둘이 투닥투닥 거리는 건데 싸우는 줄 알고. 아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이날부터 그랬어. 그거는 경상도 사람들이 심한 거 아니야?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안 그러는데 별로 나이가 듣기에는 그 사람도 그래? 귀엽던 일하는 그 사람도 이렇게 막 하면은 아프고 아프리카가 지금 4개 있나봐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응? 이렇게 문신 물어봐가지고. 아유. 크로스. 응? 크로스. 크로스도 이렇게 되나? 크로스. 아니 안 보이네. 크로스. 아까 나 팔뚝 얇다고 한 사람 누구지? 안 내고 봐봐. 해봐. 내 팔뚝을 눈 얼굴 가릴 수 있는데? 아, 손 잘 안 보였네? 어, 어디? 바퀴벌레 보였어? 아, 안 보인다고. 참. 어, 제가 왜 자꾸 김치찌개 먹냐면 맛있어서요. 국물이랑 이렇게. 아휴, 그냥 살려? 응? 왜? 그냥 살려야 뭐. 아, 그럼 여기 제가 너무 지방이 없어. 이게 안 보이나? 이 명함 이렇게 쏙 들어간 거? 어깨를 넓어 보이지. 남동생 맞는데? 너 꼬마 맞는데? 뼈 다 먹었어요 이렇게. 내가 두박스 선물 받았지롱. 피트니스 헐크가 보내줬지롱. 트림 누군지 모르나봐. 우리 둘 중에 누가 트림인지 모르나봐. 너 아닌데? 나 광주 그 엄마네 돼지찌개 먹어봤는데 맛있는데 맛이 너무 강해서 먹다가 약간 질리더. 먹다가 약간 좀 물리는? 맛이 너무 강해서? 맛있다며 저기. 응, 맛있어 맛있기는. 너무 맛이 자극적이어서. 산이 높아가지고. 우리. 어, 너 점점 잘생겨 보이는 느낌이라는데? 거짓 날입니다. 누가 너무 웃었나 왔어요. 용팔이랑 종팔이랑 다 네 친구 아니야? 응. 왜 팔자 돌림이야?
알바 천국에서 그 모델들 거기도 나온 듯 해요. 그게 뭐지? 그게 뭐야? 저 78kg입니다. 키는 얼마죠? 183.9. 알바 천국에 뭘 나오는데? 여기 한번 봐봐야겠다. 누나 몸무게는 58. 저는 171cm에 57kg 왔다 갔다 합니다. 말을 왔다기보다는 이병장 닮았다 하니. 응. 수염? 수염 있는 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개성 있는 게 난 좋아요. 수염 얼굴 쭉 쏘였고 그것 때문에 안 자라. 왜냐면 수염 밀면 지금 얼굴 다 커버려도 안 돼요. 우리 둘이 한 살 차이. 너 불쌍해 보소? 나 이제 배가 부른가 봐. 점점 느려지고 있어. 얘 또 속도 느려진다. 미치겠다. 오늘은 밥으로 껌을 씹을게요. 어떡하죠? 얘 먹방. 얘 먹방 시키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항상 왜 이러죠? 처음에 나 한 공기 먹을 때 두 공기 먹더니 갑자기 엄청 느려졌어. 실패는 내 인생이지. 남동생 회사 다녀요. 돼지껌을. 김치찌개 엄청 많았는데 다 먹었어 벌써. 배가 안 나와요, 저희는. 야, 비지. 김치찌개 너무 맛있어서. 저 남동생이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남동생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이게 닮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봐봐. 그렇게 하면 잘 안 보이고 카메라 앞으로 보여줘야지. 미라클님이 10개로 팬가에 고마워요. 덮긴 덥다 진짜. 정말 말하는 거 봐. 앞으로 동생하고 먹방하면 어제 말했듯이 그냥 화면을 분할시키고 제가 여기서 제 식사하고 남동생 딴 거 식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죠 여러분. 저는 그냥 헬스장 갑니다. 헬스장 간단하게 헬스장. 고마워요 새벽녀님. 저는 지금 이제 4개째
한 개 남았어요. 누나 건드면 동생이 작살일 듯.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저희 엄마가 만들었어요. 아닌데? 중고. 수염 물고 화장하면 나랑 똑같다고? 그런가? 비슷할 아닌데? 수도 있겠지. 가리더라. 응? 우와, 엄청 많았는데. 최자랑 서리 같다고? 대박. 왜 에어컨 틀어놔도 이렇게 덥냐? 이거는 에어컨은 아니라, 그건 아닌 것 같다. 선풍기를 에어컨 밑으로 하면 시원하긴 하지. 그렇게 할까, 그러면? 잠깐만. 그러쥬. 아니요. 아, 토렸나 봐요. 오, 큰 거야? 네. 이제 이거는 밥이 아니라 껌입니다, 껌. 껌. 이렇게 할까? 혹시 시원하네? 응. 아까. 남매야, 남매. 예, 배가 부르잖아? 점점 채팅창을 보는 시간이 길어져. 처음에 먹느라 바쁜데 이제 배가 차면은 얘기하고 놀아. 그냥 나 혼자 밥 먹을게. 다 먹고 누나는 운동해요. 2시간? 3시간? 다 먹고가 아니라 거의 새벽 1시나 돼야 운동하잖아. 바로 운동하면 힘들지. 먹고 바로 운동하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 돈 많아요. 아직 배 안 푸는데? 남동생이라고 적어놨는데. 이봐. 밥 먹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화시키고 운동해야 돼요. 바로 하면 소화도 안 되고 몸에도 안 좋고. 아, 김치. 2시간? 저는 나눠서 하루에 5시간 정도 운동해요. 앞으로 남동생이 먹고 싶은 음식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 해야겠어요.
남동생이 저는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거 먹는 거 많이 하거든요. 먹어달라고 하는 거 음식 메뉴 선정할 때. 근데 오늘은 남동생이 밥을 많이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했는데 이것도 안 되겠네요. 괜히 쓸데없이. 다뤄 진짜. 아 다뤄. 밥이 다 다뤄. 이거 내일 컸었나? 어떡하죠 여러분? 저희 동생 앞으로 저희 동생에게 메뉴 선택권은 절대 주지 않겠습니다. 어 근데 밥은 이게 좋다. 야, 너 누나가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누나가 재밌어서 하는 거잖아. 응. 재밌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 남동생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세요. 안 재밌다고 하면 맞는다고? 저희 엄마가 거실에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 질문 되게 많은 거 보네.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오빠. 이렇게 이렇게. 흠까지 봐. 응? 흠까지. 저는 놀러 갔어요. 정말 미인이죠. 근데 거기서 별로 없네. 근데 승복은 너무 나오면 옷 입을 때 안 이쁜데? 그치? 어깨는 넓대 승복은 좀 안 나오는 게 옷 입을 때 이쁜데. 에이. 혹시 누가 날 놀릴 때 쳐다보는 거야? 누가 날 놀릴 때 쳐다보고 있다. 그냥, 응? 왜? 맛있어 보여서? 아니 그러면 왜 이랬어? 이렇게 먹는데 밥 진짜 잘 넘어가잖아. 응. 고잉? 방 바쁠 때 했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뭐라 못 봤어요, 글을. 어, 두루미. 아, 승모가 많이 나오면 좋은데, 옷, 그, 빠르리 좀, 이게. 이게 맛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 거 알죠, 여러분? 아, 두 분 지갑이 많아요. 누나는? 지갑이 뭐죠? 나는 이제, 먹방 PJ이자 유튜브 업로드 하는 사람. 남동생의 직업이 뭔가요? 저는 회사를 다닙니다. 아, 저 진짜 팔씨름 진짜 잘해요. 저보다 등치 큰 사람도 웬만하면 이겨요. 무슨 회사 다니죠? 무슨 회사? 중소기업. 창립 2주년? 이제 2주년? 아, 진짜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먹지? 가위 잘라.
주말이라 운도 있어요. 저 팔씨름을 잘할 것 같진 않은데. 내가 손이 작은 편은 아니죠. 커요. 큰 편이에요. 아, 사무직인가요? 아니요. 사무직은 아니고. 외근직, 외근직. 네, 이러고 다녀요. 김치찌개 우리 엄마 만들었어요. 김치찌개의 생명은 김치. 우리 나이 누나는 31살이고 저는 30살입니다. 진짜 웃기네요. 엄마랑 저랑 살고 지는 딴 데 살면서. 아니 여기 산다고 말하고 싶어서. 아니 저기 혼자 산다는 말 하기가 싫어 괜히. 왜? 그냥 가족끼리 있다고 회사 하고 회사 생활하느라고 가 있는 건데 뭐. 김치찌개 생명은 김치랑 해놓고 고기만 골라 먹었다고? 근데 아까 고기 엄청 많았는데 하나도 없네요, 이제. 아, 편한데 남동생이 자꾸 멍 때려가지고 배만 부르면 멍 때리더라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더 신경 쓰여요, 여러분. 지금 약간 그 타임이에요. 남동생하고 방송하기 힘드네요. 수염은 그냥 와... 또 기운나게. 우리 지우미님이 100개를 빨리 너 리액션에 얼른. 나 뒤에서 춤출까? 응. 누나 먹어. 난 여기서 놀고 있을게. 음악 틀었어? 아니 음악 못 틀지. 녹화하고 있는데. 아 그래? 여기도 무반주 저기도 무반주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 진짜 좀 겁나 멋진다. 두 번인가? 춤 연습을 해야 되나? 한 번 더 있다. 야 빨리 더. 아 진짜? 두 번? 두 번이야? 지금이님이 100개씩 두 번을. 아, 아닌가? 아 내가 한 개인데 두 개를 본 건가요 여러분? 채팅창이 미안해요 여러분. 한 번인데 제가 두 번으로 봤네요. 아 두 번 쓰라고 말한 거 아닌데. 고마워요. 인사드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배불러갖고 지금 또 거기 앉아있는 거냐 지금? 아, 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남동생이 저 이제 다섯 개 다 먹었는데. 응? 여러분 전 다섯 개 다 먹었는데 뭐 하는 거죠 얘 지금? 언제는 아침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유도한 거 아니라 난 두 개인 줄 알았어 진짜. 아침에 밥 먹고 투게더 한 통 먹겠다고. 저희 집에 지금 투게더 두 통 있거든요. 원래 남자들은 항상 의욕만 앞서고. 제가 남동생 남은 거 먹을게요. 허세만 부리고. 진짜 제가 할 바는 먹어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자연산입니다. 가입 좀 해주세요. 수염. 수염 어떻게 같이 해줘? 항상 제가 마무리하네요. 항상 여러분 수염은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언제나 마무리는 저죠 뭐.
술 없으면 얼굴이 커질 것 같아요. 여자들 좋아하라고 손 기는 게 아닙니다. 멋있죠? 내 만족을 기르는 거지. 뭐야, 김가루도 없... 김가루 없네요. 삼겹살 왜 안 먹나요? 김치찌개랑 먹는 게 맛있었어요, 저는. 멕시코 갱단. 나 어제도 또 사람이 실제로 보고 이슬람 사람인 줄 알았대요, 이슬람. 우리 컬러리스트님이 10개로 생각해 고마워요. 저도 먼저 운동합니다. 흘렸어, 나? 아, 러시아에서 그 생각을 했어요. 밤에. 뭐였어? 한 10시 되니까 좀 나가기 무섭긴 해요, 러시아가. 스킨헤드는 그, 일부 지역에만 있고, 막, 러시아가 또 넓잖아요. 스킨헤드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무섭죠, 밤에. 밤에 나가려고 하는데, 택시 불러서 나갔어요, 무서워서. 걸어다니기 무서워서. 그게 뭐야, 스킨헤드 이게? 스킨헤드가, 그,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렇게 머리 이렇게 빡빡 밀고, 무슨, 그, 또라이 집단, 아. 깡패 집단이라고, 깡패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아니다. 그 깡패는 마피아고 스킨헤드는 그 또라이 같은 애들. 머리 물고 그렇고, 동양사람 보면 그냥 이유 없이 죽이고 때리고 그래, 밤에. 조심해야 돼. 그러면 안 잡혀가? 아, 인종차별주의자들. 맞아, 맞아. 러시아만 하나도 못해요. 아, 동양인이나 게이들을. 아, 너 왜 저런 거 안 읽어줘? 뭐? 아침사와 쪼아니의 펭갈 고마워요. 진짜 졸린가 봐. 아니야. 근데 왜 안 읽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약간 그거 되겠어요. 거기 제가 인상이 강하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약간 그 사람도 약간 나를 약간 좀 딱 눈 이렇게 쳐다보다 눈 맞추면 훔칫훔칫 해갖고 서로 훔칫 서로 안 쳐다본 척 막. 너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일단 내가 동양이니까 눈에 띄잖아. 곁눈질로, 서로 곁눈질로 이렇게 쳐다보다가 눈 맞추면 안 본 적 없어. 너 피곤해? 나 8시까지 잤는데. 내가 동생 잡아먹는다고요? 아니, 펭가이방구는 읽어줘야지. 딴 건 다 읽어주면서 펭가이방구 안 읽어주니까 당연히 혼나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전 괜찮습니다. 펭가이브는 별풍선 한 개라도 쏘시면은 지트님 펭가이브 감사합니다. 아 무서워요. 그 러시아 바를 갔는데 그 이런 형들 둘이서 이렇게 막 검사하더라고. 띠띠띠띠띠 노려보면서 엄마 하면서 막 이렇게 총기 소지나 뭐 칼 이런 거 흉기 이런 거 검사를 하더라고. 러시아 그 클럽 같은 데 들어갔는데 누나랑 안 닮으신다.
했을 건데. 너 왜 이렇게 진짜 설명을 못하냐. 저기 있는 사람 거 다 읽어줘야지. 밥 안 먹을 거면. 운동하고 초코우유만 먹으면 좋냐. 근데 아니야. 아이폰은 별풍선 못 써야 되겠고. 아, 이거까지는 제가 먹을게. 왜냐면 햇반을 10개를 데워놨는데 남기면. 아, 오늘따라 유난히 남기면 좀 그렇잖아요. 동생 불쌍하다고? 10개 데웠으니까 제가 다 먹어야죠 뭐. 뭐해? 응? 안 읽어줘 왜? 뭐? 너 네 얼굴 보고 있었냐 지금 설마? 아니 그걸 보고 있지. 응. 야 말 좀 해보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니 너는 이렇게 지내는데 항상? 내 친구. 아, 네? 우리 유진이가, 아, 유유가. 겁나 성의 없는 척. 아, 진짜 미안하다. 고마워. 우리 유진이 고마워요. 뭐 하는 거지? 아... 여러분, 이건 다 먹었어요. 유진아, 아, 유유, 129개를. 아, 미안하다. 안 싸도 돼. 그러지 마. 어? 고마워. 안 싸도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게 남동생이 방송을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다 먹었어요. 귀찮은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6개 먹고 남동생이 3개 반 정도 먹었네요.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뿅.